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민 외면하고 건설은 방망한에도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간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막대한 시민들을 주었기에 주민들이 봉기하여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저 부장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 건설회사에 뭘 요구하시는 거죠? 로얄 아파트하고 지능자들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간에 주무시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장님. 하면서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해서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문서를 접하고 만나자 해서 조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영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한 결과 투쟁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 보험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아파트는 커튼하고 앞으로 나가서 분진이 생기므로써 그 분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어떠한 피해 보상이 조금이나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해서 계산을 해서 낮춰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한테. 그거를 수렴을 해서 본사에 협의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2개월,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시행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외면하고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봉기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위는 언제까지 하죠? 시위는 우리가 어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고를 8월 14일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 8월 14일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와서 하겠다고 시에서 뭐 누가 오신 분이 계신가요? 시에서는 환경과 직원이 누차로 여기 와서 어제 그저께도 와서 보험 측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라고. 우리는 환경과를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4번 이상 적발이 되면은 작업을 중단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거로 해서 계속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어머니, 저 오늘 여기 시위하는데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여기 가까운 앞에 로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머니, 어떤 피해가 있나요? 피해라고만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소음도 소음이고 그 공해먼지 차량 진입을 막고 있고 차량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아파트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집 우리 로얄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진흥열립도 있고 또 옆에 단독주택에서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호소해요. 제가 지금 여 아파트에 반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와서 항의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저 건설회사가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눈 적은 있나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건 없고 아파트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고 얼마 전에 비 천둥번개가 쳤을 때는 저기에서 그 뭐가 저기 공사 현장에서 흙이나 뭐가 쏟아져가지고 한 노인네가 너무 놀래가지고 굉장히 놀라서 심장을 해서 병원을 또 갑자기 가셨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고 하여튼 뭐 피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청에서도 가까운 시청도 그렇지만 음상사가 굉장히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분들도 여기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슨 고충을 받는지 일단은 시에보다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것도 뭐 고생을 피해를 우리만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사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받고 자기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일단 여기 아파트 주민인데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